기타를 입문하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 특히나 30만원대 기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바 살라말로.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길이 오늘도 기타 한 대 추천 해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키워드는 30만원대 기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20만원대 기타 해본 것도 있으니까요. 30만원대 기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20만원대 기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30만원대 기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악기는 바로 짜잔, 오렌지우드사의 몰건 S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뮤지션마켓 사이트 가보시면요 369,000원, 그래서 369-369-369-369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보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 걸어둘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악기를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링크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악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렌지우드 몰건 S 핑거보드, 우리 지판이죠. 이 지판은 로즈우드가 사용된 지판입니다. 그리고 넥 목재는 네이로 목재로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악기의 장점인 탑솔리드,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탑솔리드라는 건 뭐냐면 나무들을 이렇게 겹겹 쌓은 것들이 아니고 그냥 솔리드, 꽉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냥 얘는 원목 하나로 딱 했다라는 거예요. 탑솔리드냐 아니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스프루스와 마호가니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타 12프렛에 보시면 원래는 다 점점 이렇게 찍혀있는데 이거는 뭐 오렌지우드라서 오렌지 잎사귀를 형상화해서 했다는데 오렌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바디가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는 바디라고 하네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랜드 오디토리움 바디는 큰 볼륨과 뛰어난 서스테인을 가지고 있으며 선명한 고음과 탁월한 사운드 반응이 특징이며 뛰어난 차용감은 무대 위에서 놀랄만한 사운드 들려줍니다. 핑거링 주법에서도 선명한 음색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환상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랜드가 보다 작은 바디 사이즈로 체구가 작은 연주자에도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피시맨이라는 프리앰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우리 케이블 꽂아가지고 공연장에서도 연주하실 수 있고요. 이거 사시면 딸려오는 사은품이 있어요. 오렌지우드 이렇게 깔끔하게 줍니다. 그래서 뭐 깨포, 그리고 스트랩, 뭐 줄 감개, 뭐 튜너, 세사천, 뭐 피크 이렇게 주는데 깨포 중요하죠. 깨포 주니까 하나라도 빠진 거 없이 잘 체크해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직접 기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를 한 360도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악기고요. 그리고 아까 기타에 프리앰프 픽업 있다고 한 거 여기 안에 손 넣어보시면 여기 돌리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아마 톤이랑 뭐 볼륨 이런 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케이블 꽂는 거 있고 꽂고 치시는 분들은 여기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바디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랜드 오디토리움 이라는 바디라 그래서 바디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나 좀 저학년 어린 학생분들도 다 이 악기로 다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타를 받고 좀 연주해봤는데 맥감도 훌륭하고 기타로 자체가 무겁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도 제가 들어봤는데 아, 30만원대 기타에서도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기타 보면서 뭔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 P카드가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붙일 수는 없으니까 붙였다가 뮤지션 마켓에서 고소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붙이진 못하지만 한번 붙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기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를 넣는 가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안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회색으로 있고 안에 느낌이요. 오, 되게 옷에 기모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있고 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타 놓고 이걸로 이제 찍찍이로 넥을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판 보시면은 여기도 뭐가 있죠? 네, 이것도 우리 기타 쿵쿵 내려놓을 때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끔 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거라서 기타 가방도 되게 준수합니다. 이 안에 이제 사은품 다 들어있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책 하나 왔네요. 그래서 기타 사시는 분들은 이 책도 받으실 겁니다. 9박 10일 통기타 캠프. 한번 제가 살짝 보면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기타의 소리를 들어봐야겠죠? 제가 이제 제 마이크로 녹음해서 아무것도 톤 만지지 않고 볼륨만 올린 상태로 녹음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사운드 테스트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깊이 있는 소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놀랐고요. 30만원대 기타 다 둘러보면서 제가 몰건 S 이 악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뮤지션 마켓에서 파는 30만원대 기타 중에 이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사운드 들어보고 외관 보고 다 보니까 저의 생각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세준, 제가 이 기타를 되게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를 첨부 드릴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369,000원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이 되니까요. 거기서 구매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이득 보시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길이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기타 이렇게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 기타를 입문하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 특히나 30만원대 기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루시르스. Oh.